자, 우리가 문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문법도 역시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잘 읽으면 되고요. 요번엔 이제 문법을 좀 쉽게 냈고 역시 이거 긴 보기 지문도 쉽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능 날은 문법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정도처럼 코로나 영향으로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법도 살짝 요즘 융합, 복합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수능을 흉내를 내서 문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단어, 어휘, 뭐 문장 이런 걸낸 거기 때문에 크게 문법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 11번, 12번은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아무리 쉽더라도 평상시에 쉬운, 우리 이긴 보기, 보기를 통한 문법 문제는 언제나 독해를 빠르게 하는데, 독해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플러스 알파로 이건 정리하시고, 보통 현대 문법과 그래서 범주와 같은 중세 문법이 나오면 둘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집중적으로 읽도록 하시고,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아는 거다. 그러면 사례는 넘어가면 되고, 내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이해하면 되고, 특히 중세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현대어를 통해서 중세를 찾아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은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만을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서 내용상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된다. 그럼 눈에 드는 단어가 담화의 완결성. 이거는 문장들이 관련된 주제 속에서 유기. 그럼 일단은 담화 중에서도 완결성은 바로 하나에 대한 관련된 일관된 주제 속에서 유기성.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유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바로 뭐냐면, 지시, 대용, 접속이다. 이것도 독해거든. 언제나 공부는 논리, 독해가 중요하거든. 두 문장 이상, 두 단어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논리 관계다. 그럼 앞으로 얘네들은 이거 차례대로 서술 하겠지. 우선 지시 표현 이렇게 나와요.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요 단어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갑자기 왜 지시로 와? 왜 접속까지 다 말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지. 대표적인 지시. 그럼 이거 설명하고 말하든지, 지시 표현으로는,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가 있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죠? 자,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에는 대용 표현이 된다. 이것이 이, 그, 저가 뭐?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이것이 대용이 된다. 이거 저거. 자, 가령 친구가 든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꽃 예쁘네 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이꽃할때 이는 지시 표현이다. 이꽃 이렇게.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하지. 바트,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서 봐라. 그거, 이 꽃, 이 꽃을 가르치는 그거죠. 그러면 이어간다면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 그저의 여기에 그지만 이거는 이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를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에 그런데도 접속.
같은 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의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직접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그걸 대신 말하는 거니 간접이란 뜻이지.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언한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이때는 여러 문법 요소지.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요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갑자기 이제 욕을 떠나서 문법적인 걸 이야기로 툭 튀어나왔어. 그 문법적인 거에서 이제 주체를 높이는 것과 청자를 높이는 걸로 이야기했어.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갑자기 높임법으로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드시다라는 어휘, 간이겠지. 여기서는 통해서는 주체. 종교념이 뭐뭐여요라고 할 때는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서는 주체. 진지를 드시는 아버지면서 말을 듣는 청자이거든. 요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여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 어여는 높임도 있고 요구도 있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반환한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할아버지께서 마치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어진 담화에서 더욱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죠, 뭐. 자, A부터 F. 그러면 정답은 F.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F는. 그러면 직접 가리키는 지시냐 아니면 간접적인 대용 표현이라 묻겠지. 그럼 F 보면, 자,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춥잖아. 거기 해수욕장,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의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라고 했는데, 거기가 좋겠다. 그러면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가리키는 게 거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갔던 이 부분을, 이 거기가 바로 대용, 대신 쓰는 표현이죠. 직접으로 가르치는 지시는 아니죠. 만약에 이 수목원은 어때? 저 수목원은 어때? 하면 지시인데, 작년에 같이 갔던 그 수목원을 다시 다른 말로 대신해서 거기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본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F가 되는 거죠. 자, 뭐 나머지는 우리는 뭐 충분히 여기 한번 뭐 나머지 동문 보세요. 1번 선택지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자,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A에서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가는 것과 나들이 장소 정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제의 연관성이 없으니까 완결성이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뭐 쉽게 우리가 알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요걸 제대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건 좋은 문제고 요게 속하는 걸 봅니다. 할아버지께서의 깨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죠. 깨서. 계셨구나에서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자, 여기를 써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1번 할아버지께서, 요 께서는 할아버지께서 계시다. 이 서술어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격조사가 된 거고요.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특서 있다 아니고 있으시다가 아니고 계시다라는 특수어의. 할아버지를 높인 거죠. 주체죠. 할아버지가 주어.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 의도를 드러낸 거죠. 몰랐는데 계셨구나 이거죠. 그리고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 틀렸네.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드리다. 누구한테 드리는데. 야 과일 좀 여분의 할아버지께. 이게 생략된 거거든요. 할아버지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가 생략됐고 이 부사어 이퀄 이때 할아버지는 객체가 되는 거죠. 부사어나 목적을 높이는 게 객체고 과일 좀 드리다. 내가 지금 주는 행위라는 주체는 뭐 아들이나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가 아니고 객체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렴의 염을 통해 화자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주고 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냈습니다. 이 부분은 높임법을 물어본 거죠.